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수학의 재미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 저희가 이런 걸 많이 추천해드렸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수학을 연관지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남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하는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수학 비하인드 뉴스에서 준비를 했죠, 이리 씨? 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네. 아, 수학 없는 스포츠는 없다! 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수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 모든 스포츠에 수학이 스며져 있습니다. 마치 그 군대에서 네. 소고기국이 나왔는데 소고기는 안 보여! 하지만 그러나. 소고기 향은 나! 마치 이것처럼 스포츠에 수학이 스며들어 있어요. 이야. 아, 너무 절묘한데요, 진짜?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해가 쏙쏙 돼요. 그럼요. 이 스포츠와 수학은 정말 관련이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 어떻게 하면 상대팀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것도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축구공 같은 거 보시면 수학 수업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축구공을 이제 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구가 아니고 준정다면체예요. 축구공은 정오각형 12개와 정육각형 2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꼭지점에 정오각형이 하나, 정육각형이 두 개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전개도를 그려보고 또 이걸 잘라서 네. 맞춰보면서 도형에 대한 이해나 각의 개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국방부에서 네. 이리 씨한테 연락 올까 봐 아. 아, 나 얘기하면서도 너무 걱정되는데. 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럼요. 아, 많이 좋아요. 옛날 얘기죠. 한참 전. 아,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정말 그 스포츠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 이상으로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오, 기대돼요. 기대 많이 되시죠? 제가 어떤 스포츠 얘기를 해줄지 궁금하시죠? 네, 수학 비하인드 뉴스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는 네, 비하인드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자, 갑자기 무슨 노래를 부르냐고요? 네, 바로 만화 슬램덩크의 주제곡인데요. 자, 노래를 하자마자 감 잡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니면 아 김일이 노래 정말 못한다 하고 느끼신 분들도 손 한번 들어보시고.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이 슈팅에 의한 득점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 농구입니다. 그런데 이 농구에서 완벽한 이 슛의 비밀에 수학적 원리가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남은 시간은 단 5초! 네, 점수는 아직까지 동점! 경기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오! 3점 점프 슛! 와! 역전 성공! 네, 농구 경기에 이런 순간 많이 보셨죠? 이렇게 멋진 점프 슛을 성공시키는 비밀! 네, 바로 각도입니다, 각도! 점프 슛은 덩크 슛처럼 직접 공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림 중앙에 공이 가도록 던져야 하는데요. 림의 지름과 공이 이루는 각에 따라 점프슛의 성공률도 변화한다는 거죠. 지름의 길이가 45cm인 림과 지름의 길이가 24cm인 농구공이 90도를 이루게 되면 농구공이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 그런데 각도가 점점 줄어들면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만약 30도보다 작아지면 공은 무조건 튕겨나와 슛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완벽한 슛을 위해 90도에 가까운 각이 나오도록 적당한 각도로 던져야 하는데요. 수학에서 적당한 게 어디 있어요? 하실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더 공부했습니다. 적당한 각도란 일반적으로 약 45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한 물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선수의 심장에 따라서도 각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수학 친구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네, 몸과 머리가 건강해지는 스포츠 신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 김일이었습니다. 스포츠 속의 수학 이야기 오늘 수학 비하인드 뉴스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리 씨가 이제 농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선수들이 슛을 했는데 골이 딱 안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 몸이 안 풀려서 긴장돼서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다 각도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어요. 관련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수닥을 본 그 농구 캐스터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계를 하실 거예요. 네, 저 선수 슛! 아, 내 팔의 각도가 3도가 빗나가서 노골입니다. 네네. 이분은 이제 수닥 보신 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네. 네. 아니 정말 너무 이해가 좀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수학 버전에 또 중계가 따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이 농구는요 이런 네. 단순한 얘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도뿐만이 아니다. 그럼요. 아, 더 깊은 이야기는 네. 이리 씨는 좀 쉬고요. 아, 준비 많이 했는데. 아니. 역시 전문가 선생님들이 훨씬 나실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농구는 예, 슛을 던져서 예, 골을 딱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선수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슛 방법이 있을 텐데 그중에 네. 이제 백보드 슛 같은 경우 선수들이 던졌을 때 이렇게 역회전을 많이 준다고 해요. 아, 그 뒷판 맞히는 거. 예, 예 백보드 네. 슛.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회전을 안 주면은 그대로 튕겨 나오는데 이제 회전을 준 경우, 역회전을 준 경우 맞고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역회전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바운드를 보면은 어떤 선수는 정말 재빠르게 리바운드의 예측률이 특별히 높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멋있어, 특별히 멋있어. 예. 우선 자리 선정 네. 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디에 떨어질 것이다 예측을 잘 하겠죠.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어떤 수학적 사고력의 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축구에서 슛을 할 때도 원운동의 원리를 이용을 해요. 그 원운동의 원리가 반지름이 길면 힘이 강해지고 또 움직임이 좀 떨어지고요. 반지름이 짧으면 힘은 좀 약해지지만 움직임이 빨라지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왜 선수들 보면은 축구할 때 이제 멀리 슛을 쏴야 되면은 발을 이렇게 뒤로 빼잖아요. 네. 반지름 촥 길게 하려고. 그리고 짧게 패스할 때는 탁탁탁 치잖아요. 이런 패스도 다 수학적인 원운동의 원리에서 나온다고 네.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 뭐 축구 선수든 농구 선수든 사실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뭐 각도가 얼마나 쏙 들어갈 거야? 아니면 내가 발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각도로 두면 들어갈 거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네. 준비해온 거긴 하지만은 현실성 없는 준비 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농구 관련된 거는 네. 서장훈 씨랑 상의하고 아 그래요? 네, 축구 관련된 거는 이제 안정환 씨랑 상의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뭔가 좀 전문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좀 도움을 주시죠. 그래도 이리 씨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알매 시작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이리 씨는 참 훌륭한 분이세요. 너무 미화시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충분히. 네. 아, 좀 철학방송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힐링이 됩니다. 계속해주세요. 네. 네. 아무튼 우리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직접 각도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각도 분석이라든지 또 포지션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야 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코치라든지 감독들이 그런 부분들을 미리 분석해서 선수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전력 분석가라는 직업도 생겨났죠. 네. 상대팀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우리 팀과 상대팀 선수 한 명 한 명의 그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하고 농구에서는 수비를 위해 어떤 패턴을 취해야 할지 키에 따른 각도, 슛의 각도는 어느 정도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농구만큼이나 그 전력 분석이 중요한 게 바로 또 야구라고 볼 수 있죠. 네. 야구에서는 선수의 타격폼, 또 던지는 공의 뭐 회전수, 또 투구 분포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수치로 변환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전력 분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전력 분석가들의 힘이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역시 야구겠죠. 예, 그래서 저는 오승환 선수랑 이승엽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오승환 선수가 이 당시 부진할 때 그 전력 분석과 함께 투구 폼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막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소식도 들었었고요. 이승엽 선수도 타격 폼을 여러 번 바꾼 선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 때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배트 높이라든지 스피드, 무게, 하체 회전력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가장 알맞은 폼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경기에 임해서 성적이 또 좋아지고 한국에서 성공적인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예전에는 감독
과 아니면 코치들이 경험에 의해서 했던 것들을 네. 아무래도 이제 수학적인 데이터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거쳐서 선수들의 실력에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피겨 스케이팅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 피겨 스케이팅에서도 전략 분석이 수학적인 전략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트리플 악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트리플 악셀이 공중에서 세 바퀴 반을 돌고 딱 착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없는데 처음으로 1980년도에 동유럽 선수들이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면서 정말 국제대회를 다 휩쓸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미국 코치들이 분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코치들이 이 점프하는 모습을 다각도에서 촬영을 한 다음에 점프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 이 또 회전 속도, 회전 반경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알아낸 결론이 회전을 할 때 점프보다는 그 회전 속도가 더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김연아 선수를 보면 이렇게 회전할 때 손을 딱 모아서 도는 걸 볼 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회전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하거든요. 높이보다는 역시 네. 속도였군요. 저는 잘 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서 잘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피겨 스케이팅도 그렇고요. 동계 스포츠 안에서도 사실 뭐 동작도 그렇고 스피드도 그렇고 수학과 연결된 것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윤성빈 선수가 탄 그 스켈레톤 다 네. 보셨죠? 네. 이 얼음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트랙입니다. 트랙은 그냥 절대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선수들은 이제 내려올 때 가속도하고 또 얼음과 그 썰매의 어떤 마찰력, 또 원심력, 또 공기의 저항 이런 부분들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값들은 트랙이 구부러진 정도, 그 네. 곡률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적절한 곡률 값을 갖도록 이 트랙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그 동계올림픽 트랙을 설계한 독일의 한 그 트랙 디자이너는 이 트랙이 수학이 없으면 절대 디자인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지 않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스포츠 과학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스포츠 수학이라고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좋은 얘기예요. 이런 멘트 이리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것까지 못 치죠. 미쳐요. 너무 네. 고급스러운데 그거. 그래요. 이제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그냥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것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게 어떻게 해서 수학과 연관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시면 스포츠를 지켜보는 그 관중 포인트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오랜만에 중학생이 저희 수다학의 문에 노크를 해줬는데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중학교 3학년 유지민 양입니다. 지민이에게 수학이란 공식이 많고 어려워서 싫어하는 과목. 이런 지민이가 갖고 있는 수학 고민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지민이를 만나기 위해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부산시 영도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지민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네요. 수고했어. 방으로 들어온 지민이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엎드려서 웹툰 보기. 아이고 힘들어. 웹툰을 보네요. 진짜 오자마자 웹툰부터 보고 있는데요. 아유, 좀 옷은 좀 갈아입지. 그러니까 옷 좀 갈아입고 좀 세수 한번 하고 맑은 정신에 봐야 되는데. 지민아, 그렇게 재미있니? 재밌어요. 웹툰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 공부 때문에 힘들었는데 딱 바로 웹툰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삶의 활력소가 될 수는 있어요. 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약간 그런 역시 그 소녀의 감성이 네.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한참을 웹툰만 보고 있는 지민이. 어머니, 이대로 두어도 괜찮나요? 지금 중3이다 보니까 애가 예민하기도 예민하고 자기가 이제 한 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뭐 부담감이나 이제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게끔 연습한다 생각하고 이제 조금
자기 위주로 하길 원해서 이제 터치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중3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아마 이럴 때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자칫 관계가 나빠질까 봐 어머니께서 좀 슬기롭게 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시려고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웹툰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공부 언제 하니? 그래도 먼저 일어나네요. 야,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큰 화면으로 컴퓨터로 웹툰을 보려고 PC를 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문 열고 이제 공부해야지 이러면 사이가 진짜 맞아요, 그때 틀어지거든요. 야, 설마 웹툰 또 나오는 거 아니겠지?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봐요. 인간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3인데. 그렇죠. 그런데 제작진은 지민이가 공부하는 모습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무로 조금 표현을 해볼까요? 지민아. 네. 이거 문제집하고 인터넷 강의 듣는 거하고 틀린 것 같은데 틀린 문제집이야? 네, 다른 거예요. 강이랑 같은 문제집 풀어야 되지 않아? 강이랑 같은 문제집 풀면 좋은데 어차피 책마다 개념은 똑같고 사기도 귀찮고 여기에 책이 많은데 또 사면 자리가 없어서 복잡해질까 봐 안 사고 있어요. 근데 책 내용하고 인강이 어쨌든 다르다고 하면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개념을 잘 다지고 있으면 아주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고 같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개념을 잘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효과가 또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지민이. 그런데 바로 별 표시를 하네요. 지민아. 응. 방금 별표 친 것 같은데 뭐가 어려워? 이거 문제 이해를 못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건데. 동영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그나마도 영상하고 교재가 같으면 그걸 선생님이 풀어주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따라가면 그렇죠. 되죠. 다른 거니까 지금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너무 어려웠는지 결국 책상에 엎어지고만 아쉽더니 순간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듭니다. 왜요? 어머. 아니야. 오라고 한 적 없어. 잘못 들은 거예요. 저기 침대가 사물 인터넷 기능이 있나 봐요. 빨리 와, 지민아. 아니야. 설마 안 돼. 저희 요구를 해주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 그걸 어른들 얘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책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지민이. 이러면 공부가 더 안 될 것 같은데. 지민아, 괜찮은 거니? 책상에 앉으면 허리도 아프고 금세 엎드려지고 불편하니까 그냥 편한 게 좋아서 이불에서 속에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해서 하고 있어요. 아직 지민이가 젊다. 엎드리면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도 누워서도 열심히 푸네요. 인강을 다 봤는지 노트북을 정리하는 지민이가 꺼내든 것은 이어폰. 설마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려는 걸까요? 이어폰을 끼는 거 보니까 뭐 노래도 좀 듣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또 저 나이 때 또 가수들 이렇게 또 좋아할 나이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려나 본데요? 저 음악도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습에 집중하려면. 네. 지민아,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되니? 일단은 인강 들을 때는 이제 그 소리 때문에 괜찮은데 인강 안 듣고 그냥 문제 풀면은 조용하니까 그래서 뭔가 좀 행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게 좀 싫어서 그냥 노래라도 들으면서 하는 중이에요. 하긴 요즘 현대인들이 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되게 그 소음에 익숙해져 있어서
휑하다는 표현이 뭔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문제를 별표를 치고 넘어가는데요. 근데 문제도 그냥 넘기는 게 많고 풀기만 하고 뭐 채점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지 또 궁금해요. 약간 좀 해답지라도 봐야 되는데 별표 쳤으면 왜 내가 뭘 모르지가 아니라 그냥 치고 끝이네요. 채점은 하기는 하는데 모르는 거는 저 혼자 풀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가 이제 그 문제집을 학교에 들고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쌤한테 못 물어보거나 깜빡했을 때 친구 온 김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 친구가 풀어주는가 봐요. 아~ 사실 저런 경우에는 답지를 본인이 보면서 해답 분석을 해도 네. 되거든요. 그런 걸 안 하고 있네요, 오히려. 그렇지, 하고 나서 모르는 것만 또 친구한테 그렇죠,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시간도 아끼는데 저거 다 알려주려면 친구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렇죠. 친구가 또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중학교 3학년의 학습이라고 보기엔 학습량도 피드백도 너무 부족해 보이는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따로 학원이나 공부방을 다니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학원에 다니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자기도 자꾸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한번 해보고 싶어라 해서 이제 지민의 의견을 존중해주려 해서 지금은 쉬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원을 다녔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다는 지민이. 게다가 학원이 성향에 맞지 않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혼자서 공부를 해보기로 했답니다. 어느새 공부를 마치고 쉬고 있는 지민이 방에 간식을 들고 들어오는 엄마. 지민아, 엄마 빵하고 설탕 갖고 왔으니까 먹고. 네. 뭐해? 폰. 핸드폰 보고 있어? 네. 핸드폰 조금만 보고 독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말 꺼내기 전부터 그냥 딱 잘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나? 엄마가 뭐 얘기할 줄 아니까 그렇죠. 그 이왕 독서하는 거 공부에 좀 도움되는 걸로 있고. 알겠다고요. 읽고 나서 독후감 쌓아갖고 줘야 되는 거 알지? 알겠다고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지민이가 특히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서술형과 응용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엄마도 독서만큼은 신경 써서 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민이의 반응을 보니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엄마가 독서를 하면 이해력이 괜찮아진다고 책을 읽으라고 하긴 하는데 책 읽는다 해도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자체가 책 읽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냥 글자를 읽는다? 그런 수준이어서 어차피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하려고는 하는데 안 돼요. 최대한 하려고 한다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어쨌건 노력은 한다는 건데 네. 이 독서라는 게 책 한 권 읽는다고 어휘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쌓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지민이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혼자서 공부하기 때문에 서술형과 응용 문제가 특히 더 어렵다는 지민이. 게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알려줄 사람도 공부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고 합니다. 노력하는 걸 위해서 지가 안 나오니까는 그냥 지금부터 보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이 양 자기가 해본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봐야 할지 그것도 고민이고 과연 그 기초가 잘 다져져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고민이 되고 엄마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의 역할을 조금 아이한테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궁금함도 있는데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학원이 싫고 힘들어 혼자서 공부하기를 시작했다는 지민이. 하지만 아직까지 학습 효율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봐줄 사람도 피드백 해줄 사람도 없는 상황. 이런 지민이와 엄마의 고민을 해결해줄 특급 솔루션.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지민이의 수학 고민을 만나봤습니다. 일단 학원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다녔었는데요. 별로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부터는 좀 자기주도 학습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사실은 선생님 굉장히 큰 함정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일단 자기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 다 보셨지만 학습 의욕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좀 어려우면 별표 치고 네. 예, 누워서 공부하고 엎드리고 이런 자세를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뭔가 하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 걸 또 고치려는 의욕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가는 학습을 말하는 건데 이 제가 좀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학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웹툰 보고 좀 쉬다가 예, 좀 누워있다가 이제 공부를 또 안 하자니 좀 미안하니까 그냥 뭔가 좀 느리죠. 책상으로 가는 그렇죠. 속도도 느리고 어떤 의욕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런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지민이를 위해서 누군가 옆에서 좀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그 지민이가 그 대단한 그 수학적 내공을 몇 번 보여줬어요. 무슨, 일단은 네. 누워서 풀기, 편안하게 네. 누워서 이불 덮고 풀기. 두 번째가 인강하고 전혀 다른 문제집을 풀기. 이거 보여줬는데 보면서 조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우리가 그 컴퓨터로 영화 볼 때 영화 화면하고 자막이 따로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 답답함을 느꼈어요. 요것만 해도 엄청 답답한데 저거가 좀 제일 좀 심각하다고 좀 생각했어요. 사실 기초가 좀 탄탄하다면 인강 보면서 개념 익히고 다른 문제집 풀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지민이 같은 경우는 개념부터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인강과 같은 맞는 문제집을 사서 아 이거를 이렇게 풀어냈구나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개념 익히고 문제집이 많아서 뭐 놔둘 데가 없다고 하는데 그 문제집 열심히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더 필요해야 되고요. 그리고 웹툰을 그 하루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는 것 같은데 웹툰을 보는 건 활력소도 되고 리프레시 되니까 좋다고 해요.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본다는 거는 다른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그렇죠. 정도니까 네.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웹툰은 한 하루에 두세 편 정도만 네. 보고 지금 보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행동을 먼저 인지를 하고 그걸 이제 의지를 갖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데요. 지금 지민이가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음악이 학습 집중력이나 아니면 학습 효과를 주는데 영향을 이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영향. 예를 들어 잔잔한 음악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부가 막 절로 가잖아요. 공부하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듣는 음악 이런 거죠.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돌 노래 같은 그룹의 노래는 가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가사에 알게 모르게 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꼭 고쳐야 되는 게 자세죠. 자세를 보면 누웠다가 뭐 앉았다가 하는데 사실 그 하버드 대학의 에이미 커디 교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체 습관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공부는 편한 자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자세로 하는 거거든요. 항상 딱 집중할 수 있는 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서 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세와 습관을 고치는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욕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부적인 면에서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채워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영상 속에서 이 문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네. 바로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 약간 좀 이거는 좀 기초 중에 좀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개념 문제인데 루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루트 36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 배운다 하더라도 이거는 간단한 연산이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인데 아직 그 개념을 잘 모르니까 이 기초가 매우 약하다는 것은 이미 알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줄 누군가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스스로 잘 해나간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것도 스스로 해결해나가지 못한다면 분명히 누군가와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응용문제를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용문제보다는 기초 개념을 통해서 예습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적을 봤는데 이게 중간 정도의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성적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 성적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약간만 도움을 줘도 변화가 예상되는 학생이니까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 성적표 상에서는 일단 중간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또 기초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봤잖아요. 근데 평가 점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적게 나왔어요, 선생님. 네네. 집중적으로 시험 때만 공부하면 이제 그 다음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벼락치기의 가장 큰 함정인데 아마도 그렇게 과거에 배운 것들을 빨리 잊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행 후행 점수가 좀 전체적으로 낮게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수학평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워낙 많이 틀려서 저희가 이렇게 점수 매기기가 좀 힘들었는데 일단은 당장은 지금 1학년, 2학년 후행 과정을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살펴보지 못하면 1, 2학년 때 1학기 거, 지금 현재 3학년 1학기니까 1학년, 2학년 거 공부하고 3학년 것도 같이 공부하는,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손을 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친구의 도움보다는 학습이라는 말 잘 아시죠? 학습이라는 말, 이게 배울 학하고 익힐 습이잖아요. 네. 지민이는 지금 학을 정확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지민이 아까 자기소개했을 때부터 좀 내성적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를 좀 알면 맞춤 학습법을 좀 찾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좀 자존감은 낮아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조절 영역에서도 학습 동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서나 자율성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정서나 자율성이 낮아지면 우울 기제도 올라오거든요. 네. 물론 사춘기라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고요. 학습 습관도 보시면 좀 낮게 나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간 관리, 독서 전체적으로 지금 낮은 상태예요. 특히 계획이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 플랜, 오늘 하루의 과제 이 정도라도 좀 연습하는 훈련을 보면, 하면서 장기 플랜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렇게 한두 가지 일을 좀 해내다 보면 성취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잦은 그 성취감을 통해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지민이가 걱정이 정말 많이 되셨나 봐요. 네, 많이 되죠. 점점 입이 말라가는 게 느껴져요. 평소에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물 한 잔 드세요. 네. 아니, 우리가 중학생 때 나는 어땠지 생각해보면 정말 저 때는요. 뭐 그냥 지나가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막 웃을 정도로 아이들이 진짜 밝거든요. 근데 지민이를 보면서 뭔가 공부에 의욕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뭔가 굉장히 좀 의욕이 전체적으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이의 성향을 저희가 좀 잘 분석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좀 이런 의욕을 확 불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고 싶거든요. 어떤 좋은 방법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보면 이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 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선은 좀 편하게 공부하려는 이 생각을 좀 없애야 돼요. 이 생각 자체가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공부는요, 지민이뿐만 아니라 이 또래 아이들이 모두가 생각할 거예요. 원래 어렵고. 그래요. 원래 공부는 힘든 거예요. 이 또래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혼자만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할 때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에 좀 매달려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의식을 가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표의식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공부하기 전에 해보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고 30분만 오늘은 집중해볼래. 우리 뭐 맨날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죠. 아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나만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좀 마음을 다 잡아봤으면 좋겠고 후행은 우선 기본 개념이 부족하니까 기본 개념이 있는 문제집으로 하루에 한 2, 30분 정도로 꾸준하게 풀어보는 게 필요하고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개념 중심으로 한 30분에서 50분 정도로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주고 연습장에 직접 풀어보면서 학습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학습지를 통해서 선생님 만나고 또 선생님이 피드백 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를 또 성취감 느낄 수 있게 해보고 문제집을 선택할 때도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것 위주로 하면서 문제집 한 권 풀었을 때 그때도 또 성취감 그래요. 느껴지거든요. 네. 이렇게 작은 성취감이라도 좀 모아서 의욕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학원을 다시 보내야 되나 마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아유, 얼마나 고민되시겠어요. 지금 지민은 집단 교육보다는 개별 교육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인가가 진짜 중요하겠는데요. 질문을 좀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친절히 지도해 주시고 네. 꼼꼼히 이런 계획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학교에도 그 대학생 자원봉사 이런 멘토링 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멘토링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1대1 화상 강의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맞춤 강의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선생님들과 학습을 하고 나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부를 안 하던 학생들은 집중력이 약하죠. 따라서 집중력이 약하니까 어떤 시간보다는 분량, 예를 들어 두 쪽이면 두 쪽, 아니면 뭐 루트, 뭐 개념, 이렇게 방정식 이렇게 단원별 혹은 두 페이지 정도 무리한 계획을 많이 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요. 실천할 네. 수 있는 계획을 조금씩 잡아서 조금씩 실천하게 하면서 이런 학습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과정을 통하면 조금씩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성취감들을 느끼면서 행동이나 이런 학습에서 좀 개선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김세희 선생님도 물 한 잔 드세요. 아니 선생님들이 나 기회만 오면은 네. 한 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도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왠지 모르게 좀 짠한 느낌이 드는 게 기운을 막 팍팍 담아서 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 얘기가 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예전에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진짜요? 너무 와닿아요. 왜냐하면 학원이 안 맞는데 아까 한 1대1로 어떤 방법으로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화상이든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그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딱 끼고 아마 가르쳐줬다면 13점도 네. 안 나겠지. 어쨌든 간에 효과는 사실 본인에게 달려있지만 누군가와 체계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와의 또 공감대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보니까 아까 지민이도 독서를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렇게 잘 좀 개선해 줘야 되지 네. 않을까요? 걱정이 돼가지고 난 요즘을 많이 읽어요 책을.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는 멘트였어요. 네. 이게 대본에도 없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술술술. 이거는 다 진심으로 우러나서 왜냐면 네. 날 보는 것 같아갖고 좀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도 네. 요새 이리 씨는 책 좀 많이 읽으시잖아요. 저는 많이 읽죠. 네. 어린이 필독서 위주로. 다시 시작하는 다시. 마음으로. 나도 지금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씨처럼 이렇게 이제 책을 읽는 동기가 생기면 뭐 장르 불문하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네. 좀 얇은 책이라도 아니면 진짜 이리 씨처럼 아주 그냥 좀 낮은 수준의 독서라도 시작을 해서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굳이 독서네. 아니 근데 그냥 고급스럽지 않은 정도로만 표현해 주세요. 아니 저는 가끔 동화책을 보거든요. 네. 또 다른 느낌이 또 다른 있죠. 느낌이 맞아요. 와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라도 좀 먼저 찾아 읽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읽은 책을 반드시 좀 정리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부분도 내가 얼마만큼 책을 읽었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책 읽어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쌓이면서 내 안에 지식이 쌓인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냥 공부, 기왕이면 공부에 관련된 책 읽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재미있는 책들을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지민이도 걱정이지만 어머니 보면서 저는 어머님도 좀 되게 짠했어요. 왜냐면 지금 딱 조때가 어머님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막 애를 이끌고 싶지만 아이가 삐뚤어질까 봐 아이한테 부담이 될까 봐 근데 그냥 놔두자니 너무 답답하고 어머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그 솔루션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을 좀 구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민이에게 적당한 선생님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네. 것들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구해진 다음에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끊어주고 다시 또 새로운 선생님을 구해야 되는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춘기다 보니까 말이 조심스러운 거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관심 없게 걔는 걔대로 난 나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웹툰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웹툰 하나를 같이 좀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서 맞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소재로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걸 또 매개체로 해서
학습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아. 한 다리 딱 살짝 건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요령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해보실 수 있으면 또 다큐멘터리 보면서 야, 저거 진짜 멋있다. 언제 저희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재를 통해서 아, 저런 여행을 하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든가 이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그 사춘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어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를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칭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예, 오늘이 조금만 달라도 네. 칭찬하는 거죠. 오늘 한번 얼굴 마주쳐주면 오늘 얼굴 이쁘네 우리 딸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늘 수고했지 이렇게 힘든데 야, 제 시간에 집에 왔네 이것도 얼마나 큰 칭찬인데요.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칭찬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 지민이가 정서적으로 일단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민이 아직 이제 중3이에요. 그러니까 중3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지민이가 이 진짜 고등학교 3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질 수 있게 부모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지민이가 엄마의 진심을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민이 다치게 하기 싫어서 상처받게 하기 싫어서 지금 탁 문 뒤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민이도 절대로 지금 현재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의욕을 불살라서 수학과 또 그리고 모든 공부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중학교 3학년 지민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예제 쓰기입니다. 공부의 기본은 읽고 쓰고 말하기죠. 우리의 공부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쓰기 공부입니다. 특히나 수학에서 예제를 써보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제를 꾸준히 써보세요. 오, 마음 먹기. 나 자신을 위해서 수학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단단한 지민이가 되길 바랄게요. 제 결정적 한방은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지민이 공식으로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이해하고 차근차근 나가다 보면 아마 성적이 금방 오를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네, 이리 씨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공감을 많이 했고 네, 진정성 어린 멘트도 많이 했는데 네, 결정적 한방 기대됩니다. 결정적 한방도 진정성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짠! 큰 거를 또 이겁니다. 제발 잡아드릴까요? 이거는 좀 펴봐야지 확실히 뭔지 족자, 알 수가 있는데 족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무슨 한문 써온 건 아니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그 지하판이에요. 지하판. 아니 무슨 지하판 이렇게 이쁜 것도 있네요. 이게 이제 걷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요. 이걸 왜 가져왔냐. 네. 보니까 그 지민이가요. 이제 좀 접어서 접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러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냄새가 많이 냄새가 많이 나죠. 제가 발로 좀 많이 밟았습니다. 왜 갖고 왔냐면 네. 지민이가 책상에서 공부하다가도 네. 침대가 나를 불러요. 그러잖아요. 네. 자, 그거 왜 그러냐. 침대가 너무 편안해서 그래요. 이 지하판을 그때 깔아야 됩니다. 침대에다가 바로 깔면은 깔아놓고. 침대에 눕는 게 더 불편해. 더 힘들어.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걸 깨우치면서 네. 앉아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성적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지하판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건 보고 너무 좋네요. 아니 이 지하판 네. 저 좀 주고 가세요. 아 이거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 애들 그 침대에다 깔아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괜찮은 방법인데요? 좀 싸게 팔게요 그냥. 냄새 나서. 근데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또 자극을 줘서 우리 지민이가 이 책상에 앉아서 올바른 자세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필요하면 바로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원하면 보내줄게요. 네, 원하면 보내줄게요. 네, 오늘 지민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죠.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 방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어머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역시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우리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적시적소에 필요한 것을 또 알아서 또 잘 채워주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기 내시기 바라겠고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희 수다하기 열심히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요. 자, 수다 가족분들 중에서 수학적 궁금증이나 또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